장원영님이 어리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피부 자체가 정말 탱탱하고 촘촘하고 결도 정말 예쁘고 미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원영님의 그 피부가 더욱 미모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 피부를 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곧 몇 년 뒤면 30이 되는 20대 끝을 달리고 있는 나이인데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안티에이징을 시작해야지 더 오래오래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수술하고 시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노화를 더디게 할 수 있는 평소 작게 작게 체크하는 습관들 있죠. 술 먹고 자고 지금 선크림 바르고 나가고 그냥 자고 보습도 대충 챙기고 이러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피부가 훅 간 게 그렇게 보이는 게 피부 노화거든요. 이미 탄력이 떨어진 피부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조금 더 많이 힘이 든단 말이죠. 제가 영상에서도 정말 자주 언급하는 이 피부 탄력 첫 번째 바로 스킨케어입니다. 전 피부가 특히나 얇아서 피부 보습도에 따라 얼굴 라인의 변화가 눈에 보여요. 제가 꾸준히 사용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오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바로 참존에서 새롭게 출시된 바쿠치오 워터랩 라인인데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여러분? 이 라인이 민감 피부를 위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들이에요. 무려 순도 99%의 바쿠치오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높은 효과에 비해서 자극이 정말 적어서 저처럼 얇고 또 예민한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안티에이징 성분이에요. 되게 사용감이 편안하거든요. 항산화가 강하게 되는 이제 기능성 제품들은 가끔 뒤집어지실 수가 있고 뭐 명연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익숙해지기 전까지의 과정이 조금 필요한 성분들도 있거든요. 추가로 이 라인 에는 유기농 생병풀 시카가 50% 정말 아낌없이 트러블 많이 올라오시거나 기름 올라오시는 분들 또 완전 건조하신 분들까지도 그 유수분 밸런스 자체를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크림이 너무너무 요물이더라고요. 진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구독자 분들이라면 진짜 이제 너무 지겨울 정도로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피부 열감 내리는 거. 이 크림은 그냥 바르기만 해도 열감을 즉각적으로 내려줍니다. 이제 열이 높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그래서 수부지 이제 피부 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피부가 아 건조한가 수분이 없는데 하면서 막 유분을 더 내뿜으면서 이제 트러블이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건조해져서 이제 주름지고 그런 열노화 현상을 방지해주는 크림입니다. 단 2주 사용만으로도 탄력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모공 크기가 정말 작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피부 탄력에도 효과를 봤어요. 제형은 젤 크림 같으면서도 푸딩 같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향기가 납니다. 발림성 자체가 정말 수분감 빵빵하게 이렇게 정말 탄력이 가만히 둬도 생길 것 같은 토너 그리고 부스팅 세럼 방금 보여드린 텐션 크림, 스틱 클렌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을 하시면 탄력은 물론 즉각 쿨링이 또 진정까지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아 저거 좀 갖고 싶은데? 탐나는데 하셨죠? 여러분 오늘도 이벤트 요정 프리따가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5분께 이 라인의 전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진정 고민이었다, 탄력 고민이었다, 모공 눈에 보인다? 무조건 참여하세요 여러분. 참여 방법은 프리따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 참존 바쿠치올 워터랩 라인에 대한 기대감과 구독자님에게 필요한 이유를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히 읽고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 제가 준비한 이 장원영님의 피부 동안 피부부터 메이크업까지 손민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미팅이 있었어서 가볍게 그냥 제 평소 화장처럼 한 상태예요. 요거를 같이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클렌저를 사용해봤지만 이런 타입은 흔하지가 않은데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이렇게 천천히 롤링하면 세안 중에 탄력 케어도 챙길 수 있고 쿨링 효과로 피부 속까지 개선해줘요. 피부 온도와 닿으면서 진한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모공 속의 노폐물도 진짜 깨끗하게 세안이 되더라고요. 피부 속 노폐물을 남기지 않겠다. 약간 요런 느낌? 스틱 클렌저로 씻고 왔는데 너무 깔끔하게 바로 이 퍼스트 토너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너랑 살짝 다른 제형감인데 이렇게 굉장히 근데 이게 끈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핑크보이를 녹였을 때?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도 흐르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성분이지? 꽉꽉 산뜻해지는 느낌? 그 다음 보습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물줄기를 열어놓는 게 토너의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 이 탄력과 이거를 더 부스팅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바를 때도 여러분 피부에 닿으면 안 돼요. 포이드가 피부에 닿지 않게 조금 더 쫀쫀한 제형이고 진짜 이 크림이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되게 제품의 완성도가 높다는 느낌이. 근데 지금 완전 막 겹겹겹 하고 있는데 이게 유분기가 전혀 안 느껴져요. 수분 윤광, 수분 쫀광. 어떤가요 여러분? 조금 장원영님 피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무슨 베이스를 얹어도 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클리오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 핑크 베이스고, 진짜 잡티 하나 없으시잖아요. 최대한 고르게 진 다음에 피부에 아주 얇게 얇게 싸서 올려줍니다. 지금 피부 표현이 보이시나요? 피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눈 옆이나 코 옆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나왔어요. 톤업 크림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런 눈 밑을 지금 보면 제가 쿠션으로 완벽하게 커버를 안 하고 그냥 냅뒀어요. 컨실러로 여러분 해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기도 하고 확실해서 정말 그 제품이 낼 수 있는 장점과 성능만을 최대로 활용해서 각 단계들을 합쳐서 완성된 메이크업을 한 단계 단계마다 부족한 부분 없이 하려고 한다기보다 짜! 너무 깔끔하죠? 아, 너무 뭐라는 거죠?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원영님 얼굴을 보면서 좀 더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앞볼이 진짜 저는 이 원영님의 앞볼이 이렇게 밝히기만 해도 여러분 환해 보이고 색상이 밝아서가 아니라 이게 어려 보이죠? 이렇게 뽕긋? 저는 여기가 좀 이렇게 꺾였다 해야 되나? 여기가 더 뽕긋 올라오면서 팡팡한 느낌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눈두덩이 위도 꺼진 느낌이 아니라 오동통 살이 올라와 있으셔서 밝혀주고, 콧대가 굉장히 올망졸망 얇으면서 여기부터 약간 밝아지고 대략적인 느낌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좀 세밀한 거는 쉐딩으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입 밑에 어둠도 많이 남기지 않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원영님은 전체적으로 쿨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쉐딩 느낌을 보면 차분한 느낌이 많아요. 이게 근데 막 엄청 어둡고 진한 컬러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한번 이렇게 약간 평평한 느낌으로 눌리면서 눈썹이 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좀 착해 보이죠, 눈썹이.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살짝 잡히면서 어느 정도 리프팅이 돼 보이게 해주고, 오밀조밀 얇고 코가 전체 비율에 비해 짧은 편이심에도 세련돼 보이는 게 코끝이 굉장히 조각조각 뾰족하면서 싹 날렵하게 돼 있거든요. 귀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입 아래 그림자도 너무 아래로 잡으면 안 되고 딱 붙어있는 느낌으로 입술이랑 겹쳐서 이렇게 워낙 갸름하셔가지고 아래를 진짜 많이 짧혀야 될 것 같아요. 짧고 작으셔가지고 이 정도 크기의 브러쉬로 생각보다 쉐딩 컬러가 더 많이 쿨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개를 약간 섞어가면서 진한 부분을 코끝을 보면 그림자가 V로 날카롭게 떨어졌다가 가운데서 이렇게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을 해서 볼 아래도 이렇게 어둡혀서 콧볼이 쏙 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콧볼을 줄이시겠다고 큰 브러쉬를 가지고 다 칠해버리면 오히려 코가 강조돼서 콧볼이 코 모양을 조각하고 싶다 하면은 작은 브러쉬로 되게 조금조금씩, 그다음 또 옆모습에서 보면 또 콧볼 자체가 되게 작으세요. 그래서 둔탁한 느낌이 아예 없으시거든요, 코에. 그러면 더 콧볼이 이렇게 작아 보이죠. 코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눈썹도 틀을 잡아줍니다. 아 근데 눈썹 하기 전에 눈 간격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 바로 쌍꺼풀 테이프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유분기가 없어야지 탁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쌍꺼풀 테이프 붙이기 전에는 꼭 유분기를 한번 완전 깔끔하게 잡아줘야 돼요. 눈 화장이 잘 번지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마스카라 하기 전에 여기 눈썹도 한번 꼭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거나 그 스크류 브러쉬 쓸어가지고 유분기를 한번 쌍꺼풀 모양을 보면서 강한 아웃라인인데 근데 굉장히 또 눈 길이도 기세요. 원영님이 특이한 게 여기 라인 자체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밑에 눈매는 또 강아지상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쌍꺼풀의 약간 원리상 이건 이제 주름이잖아요. 주름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잡혀있는데 중간 주름이 하나가 생기면 추가로 어떻게 될까요? 이 양쪽의 주름이 연해지게 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쌍꺼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원영님 보면 하나로 또렷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려면 여기 아래쪽에 아주 얇은 지금 쌍꺼풀 한 겹 더 있죠. 그걸 제가 이렇게 찝어볼게요. 그러면 쌍꺼풀 하나로 깔끔하게 될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쌍꺼풀이 연해지고, 보이시죠? 그쵸? 비교적 얘가 연해지고 위에 애로 진해져요. 어때요?
훨씬 하나로 깔끔하게 잡혔죠. 이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줘 볼게요. 오! 눈이 엄청 커졌네요. 끝이 더 두꺼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쌍꺼풀 그릴 때도 이게 뒤에부터 이렇게 그리면 잘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짠! 쌍꺼풀 테이프 붙여봤는데 훨씬 아까보다 좀 눈매가 약간 닮았지 않았나요? 순하게. 근데 또 숱이 촘촘하게 많으세요. 커버 메이크업 할 때 사람 인상이 있어서 이제 눈매가 좀 많이 중요하고 눈썹도 눈매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숱 자체도 어느 정도 많이 있으신 편이라 그런지 막 눈썹을 진하게 잡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두운 모발일 때도 결도 어느 정도 좀 보이게 연출이 되어 있어요. 결이 보이지만 좀 너무 자연스럽고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라 정갈하게 결이 보이는 느낌으로 이쯤에서 진한 부분이 이 방향으로 있어서 더 착해 보이는 눈썹 뼈가 우리가 꺾이기 때문에 어둠이 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잘 써요 요즘에. 루프 어때요? 좀 많이 착해 보이나요 여러분? 연하지만 빈 곳은 없게 채워주셔야 돼요. 이제 어떤 단계를 해야죠 여러분? 맞아요. 컨실러 펜슬로 한번 깎아주시고 완전 일자로 잡아줘 볼게요. 앞쪽을 살짝 올리고 깔끔하게 여기 눕혀가지고 쏙.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살이 없어가지고 원영님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밝혀줘야 돼요. 여기를 조금 더 떨어뜨려도 좋을 것 같아서 연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풀어줘 볼게요. 앞쪽을 이런 느낌. 원영님도 눈썹 모양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애프터라이 그때 활동 사진을 보면 살짝 산이 있어서 산을 추가하실 때 여러분 정말 1mm도 아니고 0.5mm 생기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산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산이 안쪽에서 거의 던 상태로 손등에 갈색 기운만 더해줍니다. 확실히 느낌은 많이 다르죠? 많이 밝아지진 않았는데 섀도우가 막 진하게 음영이 들어갔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프라이머를 제가 쌍꺼풀 테이프를 붙였잖아요. 위에다가 섀도우가 꽤 넓게 들어갈 거라서 언더도 아이가 사실 사진마다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색감 보정된 사진도 많고 최근 원영님 인스타를 봐도 제대로 팍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냥 원영님 그 느낌을 제가 생각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쿨한 색조를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최근 이제 트위티뱅하고 사진들 보면은 위에 부분은 조금 주황빛 코랄빛으로 하고 언더는 핑크빛을 많이 썼더라고요. 애교살이 되게 통통히 예쁘게 있으시네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얼마 전에 화장품 그 정리 싹 하면서 찾았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뽕긋하게 올리기가 좋거든요. 도톰하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앞쪽을 좀 많이 밝히고 위쪽을 여기 앞에도 한번 어때요? 완전 눈매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이거 그 다크서클 가리기 딱 좋은 섀도우랄까요? 애교살도 너무 뽕 잘 올라오고 끝에도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영님이 어느 정도 되게 도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 쌍꺼풀에도 얘를 좀 발라줄게요. 그러면 쌍꺼풀이 좀 더 이렇게 도톰한 느낌이. 언더도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원영님 눈이 진짜 특이한 게 뭔가 전체적으로 여기 끝엔 싹 이렇게 올라간 듯 고양이 눈매 같으면서도 또 이 라인 자체는 강아지 눈매고 또 언더 탁한 애교살 모양이라서 그래서 그게 더 강아지 눈매처럼 또 보여요. 여기쯤부터 찍어서 여기도 이렇게 앞쪽 위주로 뒤에가 아니라 앞쪽 위주로 찍어서 뭔가 이제 약간 가을이기도 하고 쨍하게 연출을 하는 것보다는 리팅 코랄 페리페라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3번 가운데 컬러 찍으면서 딱 눈을 떴을 때 살짝 느낌이 날랑말랑 하는 정도까지의 영역만 이런 것도 은근히 올리면 색감이 올라온다니까요. 이쪽은 많이 안 물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컬러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앞쪽만 콕콕콕 찍어서 그다음 뒤쪽은 오! 컬러 예쁘다! 오! 괜찮은데요? 좀 눈꼬리를 딱 그릴 거라 어느 정도는 길이감이 있게 영역을 빼줄게요. 그대로 이어서 언더에도 발라줍니다.
컬러 예쁜데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원영님 특유의 그 복숭아 같은 느낌을 위해서 남은 거는 코 아래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이 컬러를 딱 눈에 붙여서 쌍꺼풀 라인이랑 앞쪽은 어둡히지 않고 이렇게만 쓸어줘요. 언더에 이 핑크빛을 더해주셨는데 이런 펜슬인데 꾸덕한 펜슬이 아니고 정말 섀도우 같은 잘 부서지는 타입이라 섀도우가 얹어진 상태에서 위에 얹어도 막 뭉치지 않아요. 건조한 제형이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아, 지금 컬러감이 똑같아.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컬러감이 너무 예뻐. 앞꼬리도 살짝. 그쵸? 지금 섀도우 올린 거 위에 올려도 컬러가 잘 올라가고 뭉치지 않죠? 한 번 더 밝혀줍니다. 이렇게. 완전 액셀 뿜뿜. 지금 이렇게 중간에 살짝 까진 거 보이세요? 이런 게 이제 중간에 있으면 딱 안 예쁘게 좋거든요. 좀 액체 타입의 이게 화장을 조금 잘 하려면 색깔도 색깔인데 제형 이해가 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액체 타입이 더 슬슬 잘 올라가거든요. 이런 데는 펜슬로 긁을수록 이제 까지기가 좋고 아예 이렇게 좀 올려서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색깔 있는 섀도우를 올려주면 그쵸? 아까보다 채도 높게 중요한 이 라인을 그려볼 건데 전 오늘도 라이터가 없어서 토치를 이용해서 강아지 눈매처럼 근데 그려야 돼요. 그리고 밑에가 완전 꽉 채워져 있으셔서 여기 아래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더 쌍꺼풀 라인이 뭔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깔끔해 보이면서 여기서 이어가지고 눈꼬리를 되게 착하게 그리면 되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 모양을 여기를 약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처럼 일단 점막을 채우고 이거를 한번 잘라서 붙여줘 보겠습니다. 눈매 모양에 맞게 그대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V 모양으로 됐잖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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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가 굉장히 어정쟁해서 제가 보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줬는데 속눈썹 자체가 막 뿍 올라가 있는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기 완전 모근 쪽에 착 아이라이너랑 같이 붙여진 상태에서 펄만 몇 가닥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은 좀 각도를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제 속눈썹 사이에 붙이거나 아래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 속눈썹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은 붙여줬고 이쪽도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해줬고 이 속눈썹 붙인 사이사이에 약간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이를 붓펜을 메워서 또렷하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메워줍니다. 언더 6mm짜리를 펜 이쪽에 붙인 거, 안 붙인 거 엄청 다르죠? 뒤로 쌍꺼풀 라인을 한번 잡아줘서 진해 보이게 해줍니다. 살짝만 이렇게 지나가도 라인이 더 또렷해지거든요. 이런 느낌? 머리가 왜 이렇게 산발이야. 원영님이 진짜 뽀용한 느낌의 그걸 많이 하세요. 뽀용한 쿨톤 느낌에는 요구만한 게 없죠. 젤리 블러셔예요. 광대 쪽을 쓸어주시는 것 같아요. 워낙 얼굴이 이제 동그랗고 짧고 갸름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미를 더하면서도 컬러는 굉장히 뽀용하게 연출을 해주셔서 완전 복숭이 되는 이런 컬러를 너무 예쁘죠, 컬러?
너무 예쁘다. 완전 복숭아 그 자체 여러분. 코 쪽은 아예 바르시질 않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립. 원영님 하면 또 이 촉촉 립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먼저 깔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짜라란. 넉아웃. 진짜 이거 바르면 넉아웃 됩니다, 여러분. 완전 형광등 팍 켜지는 컬러거든요. 얘는 촉촉한 건 아니고 대박이죠. 진짜 형광등 켜졌어요. 일단 얘를 올려주고 핑크빛 촉촉한 애를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서 딸기 자두랭 컬러그램 화면 속 색상이랑은 일단 비슷해지고 있어요. 립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입술이 도톰하시면서도 막 그렇게 두껍고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그 입술 선이 뾰족하신 편이고 눈이 저보다 살짝 더 간격이 있으셔서 입꼬리는 또 굉장히 옆으로 길쭉하시거든요. 립밤을 발라서 확실히 촉촉하니까 장원영님 느낌이 아래를 한 번 더 밝혀주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점을 찍어줘 봅시다. 어떻게 점도 예쁜 곳에 하나 이런 거 점 찍을 때 닮게 찍으시면 세로 가로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땡그랗지 않게 이렇게 하루 약간 위치가 위치를 좀 옮겨줄게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코 옆은 한번 파우더 처리. 이제 또 약간 뽀송뽀송한 웃음인데요, 굉장히. 괜찮아요. 망하더라도 잔머리로 이용해가지고 숱 많은 것처럼 하고 다니면 되니까 이렇게 꼬부렸을 때 길이가 한 이 정도는 와야 되니까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 얘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끝에를 숱을 쳐줍니다. 그냥 안 꼬고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완전 좋은 스프레이를 0초 만에 뭐 된다 이렇게 되던데 진짜 0초 만에 되더라고요. 이 스크류 브러쉬에 좀 뿌려가지고 스크류 브러쉬가 잔머리 고정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반대쪽으로 진짜 스프레이로만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데 엄청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자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소심하게 잘랐나 봐요. 오, 여러분 어때요? 좀 괜찮지 않아요? 그냥 이게 아예 적셔버려야 되네. 오, 얼굴이 근데 작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까보단 좀 낮은 같기도 하고 여기도 채워야 돼요. 이거를 보면 확실히 채우니까 얼굴이 매우 작아 보여서 지금 잠깐 기분이 좋거든요. 오!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앞에 띄우고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밖으로 이렇게 가르마는 또 굉장히 일자로 깨끗하게 머리랑 이렇게 합쳐진 귀 앞 이 구렛나루가 이렇게 여기서 볼륨을 지금 살려주고 있어요. 이런 느낌. 이제 이쪽 고데기 하면 끝이. 둥글게 하고 잡아주고 식히고 이런 느낌으로 아예 헤어라인 쉐딩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안에 퍼프도 이렇게 들어있고 저는 브러쉬를 가지고 짠! 꽤 이제 머리카락이 비슷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애프터 라이크 주얼리는 안 하시긴 했는데 뭔가 원영님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런 반짝반짝 이게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어떤가 여러분? 조금 원영님 느낌이 나는 것 같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플립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참조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